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고령과 인지 능력 문제 등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 결국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미 대선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멍한 모습을 보이는 등 건강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나이와 인지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25일 만에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SNS를 통해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대선 출마는 부적합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진샤인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성취도가 높은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했고 제이슨 크로우 하원의원도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